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오늘날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죠. 카사노바, 돈주왕. 한국에는 병강세 형님이 계시죠. 그러나 이 형님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분이 계셨으니, 때는 전국시대 말 진나라 수도 함양 대낮 골목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시칼로 한 여인의 국부를 마구 찔려 죽어 있었다. 칼날 같은 법치국가 진나라 도성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살인범은 곧 잡혔다. 이웃에 사는 여자였다. 한 사내를 놓고 서로 좋아하다가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과연 어떤 사내였기에 여인의 질투심을 분노로 승화시켜 살인까지 일으킨 것일까? 여심을 사로잡은 그의 이름은 노예였다. 사람들은 그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모두가 큰 대자를 써서 노대라고 불렀다. 왜 그럴까? 놈은 어마어마하게 큰 남근과 무지막지한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화룻의 밑바닥을 평정한 잘나가는 제비였다. 놈에게는 정말 놀랄만큼 특기가 있었는데, 정말 표현하기 거시기하지만 저 수레바퀴를 거시기에 꿰어 자유자재로 돌렸다고 한다. 하여튼 노대는 함양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긴 하지만 난잡하고 음란한 거리에 떨궈질 뿐이었다. 하지만 이만큼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어디 또 있겠는가. 삼각관계 치정살인사건은 온 함양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어 진나라 최고 권력자 여부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 여부리가 누구인가? 진나라의 상국으로 원래는 조나라 출신의 거부였으나 볼모로 잡혀온 진나라의 왕자인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에게 투자하여 결국 그를 장량왕으로 만든 1등 공신으로 투자와 권모술수의 달인이었다. 그러나 이때쯤 여부리는 난처한 일을 겪고 있었다.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태우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조태우 즉 조희는 원래 여부리의 애첩이었다. 야사에서는 이 둘 사이의 아들이 바로 진시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여부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애첩을 공양왕에게 보낸 것이다. 조태우는 원래가 뜨거운 여자였다고 한다. 태우의 위치에 있었지만 아직은 28살의 젊은 여인일 뿐이었고 그 욕정을 풀 길은 전 남편인 여부리밖에는 없었다. 상궁 여부리는 바로 이 시기에 노대를 찾아간다. 노대의 훌륭한 무기를 직접 보고 나서 그를 자신의 대타로 고용하기로 마음먹는다. 깊고 깊은 구중궁궐 속에 그것도 황후의 침소에 사내를 들여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여부리는 수를 낸다. 노대를 먼저 궁궐에 살게 하였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극진히 보살핀다. 노대에게 주어진 일은 오직 한 가지였다. 사흘 걸러 한 번씩 궁궐 별전에서 자신의 무기로 수레바퀴 돌리기 재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리 깊은 궁궐 아니라지만 이 소문은 조이 태우 마마의 귀에도 들어간다. 태우는 몸이 달아올랐다. 여부리는 궁녀 한 명과 모의하여 노대를 유혹하여 놈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만들어버린다. 당시 진나라 성폭행범의 형벌은 참 말하기 거시기하지만 거세형이다. 과연 노대는 거시기가 싹둑 잘렸을까? 여부리가 어떤 자인가? 당나귀의 생식기를 가지고 노대가 형을 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거리에 내걸었던 것이다. 공식적으로 고자가 되어버린 노대를 내시 즉 황간으로 임명하여 조태우 곁에 두는 것이었다. 가짜 황간 노대가 태우 마마의 침소로 들어간 후 더 이상 여부리는 조태우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 여부리는 해방되었고 조태우와 노대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돌아만 갈 것 같았다. 문제가 일어났다. 태우 마마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설명이 안 되는 해괴망측한 일이 실제 궁궐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태우는 급한 대로 어린 왕에게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함양에서 200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 물론 도시락 노대도 챙기는 건 잊지 않았다. 왕의 간섭이 없어진 곳에서 둘은 아이를 또 하나 더 낳고 만다. 조태우는 가끔 찾아오는 어린 왕에게
황간노대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얘기한다. 가짜내시 노대는 왕명으로 장신 후, 즉 귀족으로 봉해지고 녹봉을 받게 된다. 뒷골목 제비 출신인 노대는 태후의 치마폭에 숨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벼슬을 바라는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뇌물을 바치니 그의 집안 하인만 수천 명이라고 했다. 간이 커진 노대는 자신과 태후 사이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서기 전 238년 진왕 정희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9년이 지난 해로 전례에 따라 성년식이 거행되었다. 식은 왕의 배례로 태후 마마가 계신 대정궁에서 거행되었다. 왕과 문무백관이 모두 참석한 잔치가 닷새 동안 이어졌다. 산의 진미와 최고급 술이 더해져 잔치는 흥겨운 분위기였다. 가짜 황간 노대도 많이 마시고 취해 있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야. 술에 취한 노대는 자신의 위치를 잊고 대신들에게 막말에 갑질을 한 것이었다. 대신들은 기가 막혔으나 노대의 권세에 눌려 분을 참고만 있었다. 이 모습을 젊은 왕이 지켜보았다. 왕은 대신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했다. 왕의 무서운 눈빛은 상대의 넋을 빼앗았다. 대신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야 말았다. 노대는 사실 황간이 아니고 태후 마마와 아이를 2식이나 낳았다는 사실을 죄다 털어놓았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물어뜯는다. 모든 사실이 탄로나자 노대는 왕의 옥새와 태후의 인장을 도용하여 옹현의 군사, 왕의 호위군사,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왕에게 저항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난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진왕 정이 누구인가? 후에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스스로 황제에 오른 진시 황제이다. 이때부터 노련함과 침착함으로 반란군을 가볍게 제압하고 만다. 우람한 남근으로 수레바퀴를 돌리며 잘나가던 제비 출신 노예는 굴러온 복을 허황된 욕망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진왕 정에게 잡혀와 잘렸다. 거시기가 아닌 거열형에 처해진 것이다. 성력에 눈이 멀어 태후의 위신을 버린 조태후는 궁궐에 감금되었고 노대와의 사이에 낳은 두 아이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한 여부리는 상국에서 쫓겨나 결국 자결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